적혀 있습니다. 혹시 어떤 일을 하시나요? 승강기를 설계 그리고 제작 그리고 현장에 설치까지 하는 그런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승강기에는 엘리베이터만 포함이 되는 건가요? 엘리베이터 그리고 에스컬레이터, 무빙워크, 그 휠체어 리프트라 뭐 여러 가지 이제 승강 장치가 있는데요.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부르는 것을 승강기라고 합니다. 아 그러면 그 엘리베이터 사고는 어떤 유형이 빈번하나요? 탈출하려고 할 때 가장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.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만약에 사람이 갇혔을 때 그 버튼을 누르셔서 안전하게 그냥 기다리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. 이거는 근데 사실 개인적인 질문이고 좀 전문가로서는 어이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그 순간에 땅에 부딪히는 순간에 점프하면은 산다. 이게 무슨 질문이죠? 아니 이제 너무 궁금했어요. 그런 생각 해보신 분들 없나요? 괜히 죄송해지네요. 제가 왜 죄송하죠?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어이없는 질문이고요. 네.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설계 및 제조 과정이 2중, 3중적으로 안전장치를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엘리베이터, 아니 100% 이상 엘리베이터는 떨어질 리가 전혀 없습니다. 이런 어이없는 질문을 다른 것도 봤나요? 엘리베이터 안에 이제 갇혔을 때 공기가 없어서 사람이 질식해서 죽을 수도 있다. 뭐 이런 질문을 받기도 했는데 사실 제작할 때부터 공기 유입량이나 이런 걸 다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. 아, 오늘 저는 아주 큰 거 배워갑니다. 추락할 일이 거의 없다는 것과 점프해도 소용없다. 그러면 승강기를 타면서 많이 불안해하시는 분들에게 좀 말씀해 주시죠, 전문가로서. 안전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고 그에 맞춰서 각종 그 승강기 업계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안전하게 승강기를 제작하고 설치를 하고 있으니까 네, 안심하게 이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고층 건물을 이용할 때 없어서는 안 될 장치죠. 정답은 승강기 엘리베이터입니다.